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최근에 서울 양천구의 단하 의원에서 시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죠. 지금까지 모두 7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뒤늦게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후속 대책은 제대로 세워진 것인지 잠시 후에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터키 공군이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한 것은 IS로부터 석유 공급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놀라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질병관리본부가요, 단하 의원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이 77명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37명에게서 C형 간염 1A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네. 이 C형 간염 1A형이 일반적인 치료법이 잘 듣지 않고 치료제 가격도 비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C형 간염 자체가 좀 치료가 쉽지 않고요. 네. 그중 1A형 타입은 사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 약제도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고 약가도 고가인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C형 간염은 이제 좀 무서운 게 이게 그 A형 간염 같이 이게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네. 이게 만성화되면서 이제 간질환으로 번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혈액으로 감염되는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는 혈액 감염이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감염 관리 측면에서 특히 이제 주의가 요구되는 이제 그런 네.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단하 의원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요. 병원장이 몇 년 전부터 뇌장애, 이른바 중풍을 앓았다는 건데요. 네네. 이 때문에 사리 판단이나 병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다가 이 주사액과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건당국에서 병원장이 이런 상태였음을 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감지 시스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감지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그 의원들 개수가 3만여 개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 상시적으로 의원들을 모두 그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네.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원들이 진료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그 진료 행태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 단하 의원 사태와 같이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병원장 사실은 이제 그런 중풍을 앓고 있었고 내장에도 있었던 분이라서 네. 이런 개인적 특성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만 이 단하 의원의 또 다른 그 문제가 되는 진료 행태는 상당히 그 영리적 목적의 주사 약제를 쓰면서 그 남용을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관리 감독 못하냐, 감시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가지고 그 청구 행태들을 보면서 선별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큰 병원들 중심으로 그런 진료 행태를 이제 파악하고 통제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의원급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었다기보다는 일명 이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이런 영양 주사로 수액 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었다고 하죠. 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에 따르니까 단하 의원의 주사 처방률이 98%다. 그러면은 지금 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이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죠. 이게 포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의원급을 보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아까 주사제 처방률. 네. 그러면 이제 단하 의원이 98%니까 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거의 100%인데 말이죠. 예, 100%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정상보험에서 한참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실사를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좀 크게 보면 이제 의원급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려면 그 의료의 질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만 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료기관들을 지금 조사하지 못하고 이 주사제 처방률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병원 정보 평가라는 게 있어요. 병원 평가. 네.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이 주사제는 78개 우원을 대상으로 나타난 수치예요. 그 처방률이 평균이 20%고 네. 그 안에 단원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98%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적정성 평가 같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정말 예외적으로 이렇게 너무 높다 하면 현지 실사를 하면 됩니다. 네. 네, 현지 실사를 하면 되는데 아, 그러한 작업들에 좀 소홀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그 대표님 사실.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제 이 심평원이 이 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대형 병원만 집중해서 모니터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하지만 그렇죠. 이게 네. 병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게 좀 심평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기관의 직무유기죠. 네. 네. 그 지금 뭐 환자분들이 의원도 아니고 대학병원도 가고 이용하는데 일단은 뭐 의원급 갔다가 대학병원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의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뭐 병원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감염 관리에 대한 문제는 뭐 특정 병원만 큰 병원만 좀 관리해야 될 대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원급 상당히 좀 소홀했던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 의료인의 면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의료인들이 현재 한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면허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면허 신고제인데 일단은 이제 정부 나온 안을 보니까 이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료인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교육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건데, 요거는 이제 정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자율적 시행을 하고 있는 그 보수교육 부분은 좀, 관리 감독하겠다 하는 게 있고, 네.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과 같은 면허 신고제도 이거 실효성 있느냐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면허 갱신 방식으로 가자. 이제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이 종신 면허였던 것을 갱신 방식으로 간다. 아, 예, 그렇죠. 네, 하지만 네네. 이 국가가 나서서 이 갱신을 한다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비판 나오는데 조금 전에 실효성이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자율적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면허 신고제는 그 동료 집단 간의 상호 평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럼 지금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갱신제로 하자 이제 그런 대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갱신을 하더라도 지금 단아 의원과 같이 이 진료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네. 갱신은 또 갱신대로 또 그냥 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의원급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그 진료 형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영리성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의료의 그 진료 형태는 정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하면서 이제 바꿔내야 돼요 그 형태를.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 비보험 중심의 또 진료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비타민 약제라 그랬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임상학적으로 이게 유효성이 있는 거냐? 네, 네. 근거가 그런 말씀도 있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거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대표님. 그리고, 네, 네. 이 한편 또 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 징계권이 의협에 주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아까 동료 의사들 간의 집단 문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협에서 의료계 자율 정화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율정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게 맞아요. 자율정화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구조가 만들어지면 맞지만 근데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의사면허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받았을 때만 국가가 의사면허라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정부 소관이에요. 정부의 책임이지. 그런데 관리 대상이 되는 의료인이
그 뜻으로 자율징계권을 갖겠다.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네, 네. 네, 그렇게 가져가는 건 좀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심평원과 좀 정부 주도로 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였습니다.